지난 10월 초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에 있는 칸주루한 경기장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끝난 뒤 홈팀이 경기에 패하자 이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했는데요.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서자 팬들이 이를 피해 출입구 쪽으로 몰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것입니다. 이번 축구장 참사로 120명 이상 숨지고 32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칸주루한 축구장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경기장 주변에 꽃을 놓거나 꽃잎을 뿌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지구촌 곳곳에서는 축구 경기 대형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2001년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는 클럽 축구 경기 중 일부 관중이 흥분하자 경찰이 이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했는데요. 이를 피하던 관중들이 한꺼번에 넘어져 1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1989년 영국에서는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준결승전에서 지나치게 많은 관중이 몰려들어 철제 보호 철망과 인파 사이에 낀 리버풀 팬 96명이 압사하고 700명 넘게 상처를 입었는데요. 지난해 6월 사고 후유증으로 투병해온 한 팬이 숨을 거두면서 사망자는 97명으로 늘었습니다. 1964년에도 축구장 최악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도쿄올림픽 축구 예선전에서 발생했는데요. 경기 막판 홈팀 페루의 골이 무효 처리되자 화가 난 페루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했고 당황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이 최루탄을 피하려고 관중들이 출구 근처로 몰려들었지만 출구가 닫혀 있었던 탓에 압사 사고로 이어졌고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축구장 참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